안녕하십니까. 대한복지 대표 김준호입니다. 김준호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박상철이 가수입니다. 제가 가수 박상철이 친구분, 제가 박상철이 팬클럽 한번 회장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우리 팬클럽 회원이 한번 이렇게 둘, 넷, 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분이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죠? 네.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올라가면 제가 박상철 유튜브 올릴 거예요. 그럼 가입해 주시면 우리 어디 교회죠? 아, 상도 이동에 있는 성덕교회입니다. 성덕교회죠? 성덕. 그러면 제가 도마를 10개를 보내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10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가수 박상철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갑자기 보러 왔다가 우리 친구는 박상철이 팬클럽의 회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중 깊은 산 중에 어디에서 들리나 휘파람 소리 내 마음을 울린다. 지지배배 우는 저 새들도 이내 맘 알까. 깊은 산 중에 해는 중철인데 님 그리워 님 그리워 우는구나. 님 그리워 우는구나. 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불어오나 회오리 바람 이 내 마음을 울린다. 북풍만 설 몰아치는 지겨운 겨울 푸른 저 소나무는 깊은 산중에 사연을 알까.